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투어가 하면서 많이 기대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애니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랑 같이 메드컨도 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과랑 피부가 이번에 처음 가서 너무 기대돼요. I'm actually excited to be here today, and I'm actually looking forward to having a great time at the Medicare. Get to, you know, experience something different because, of course, like South Korea has, you know, like one of the best skincare in the world, and. Going to hotel, 문 연 지 얼마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광주에서는 객실이 제일 많은 호텔. 너무 좋은 체험 하시고. 검색해봤는데 괜찮다고요. 벌써 검색했구나. 또 뭐 피부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로 이렇게 모시게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일단 어떤 곳을 가고 싶다랄지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갑시다. 네. Let's go. 떡갈비. 예. 후후. 언제 생겼나요? 기억 안 나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새로 살이 차면서 여기도 많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요즘 이쪽은 피부가 여기들 좀 안 그래요. 한 번도 더 피부가 가본 적 없어요. 예, 저희 병원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 환자도 많은 편이고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여드름부터 환자들이 전국에서 오는 병원입니다. 저희 최순필 피부과는 희귀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희귀 검사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치 않은 치료는 권하지 않는 것으로 병원의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서울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여러 시술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것이 저희 병원 설립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많은 면에서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는 병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과 전문병원으로 4번 연속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밑에 인증 의료기관으로도 3번 연속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병원이 8층부터 10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10층부터 둘러보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8층에서 간단한 검사랑 그 다음에 원장님 진료 보실 거예요. 2, 3주씩 장기간으로 입원하시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이제 여기서 입원을 하시고 아침에 원장님들이 회진 주시고 좋아요. 잘 듣는 볼게요. 해볼까? 2, 6, 9 반갑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년이 됐어요. 7년? 상당히 많은 기간이네요. 브레스트에 여기 콜 와이든. Yeah. Okay. Next time? Yeah. I discuss it from the surgery. Oh, dryness. Yeah, yeah. My pleasure. Have a good day.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각막이 아주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불절력, 각막, 그리고 기타 다른 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한 총 40가지 정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를 보고 나서 환자분이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라섹의 장점은 구조적으로 좀 강하다는 거하고 건조증이 좀 덜하다는 거. 라식은 시력 회복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이 있어요. 근데 스마일은 그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증도 좀 덜하고 구조적으로도 좀 강하고 빠른 회복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스마일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준 안과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시나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 행사, 뭐 대표적으로 세계 수영 대회라든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가 이런 팀 닥터로서 팀 병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친화적인 병원이 되기 위해서 병원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에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데 다른 어떤 병원보다 우수한 인프라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진료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쪽은 시력이 좋은데 한쪽은 이제 시력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또 오세요, 광. You should come back. Yeah.
so in love. Now you're the one I'm losing sleep. 그 팬들이 보낸 메시지를 다 넣은 거래요. 와, 미세요 팬들. 팬들. 신청 공보 담당자. 아, 저 먹어봤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내가 당연히 먹어봤어요. 당연하죠. 공연님도 드셔보셨어요. 아, 먹었는데 이번에 좀 맛있었어요. 어, 진짜 맛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If there's a spark.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나 멋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요. 세리 세리 괜찮습니다. 네. 세리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맞아요. 어요 봐봐. 근데 눈빛이 잘 어울려. 어 언니 세리 눈빛은 너무
먹었어 지금. 아 진짜? 먹었어. 나 이거 먹었지? 내가 이거 해야 돼? 나와 있으면 만들어볼게. 대단해. 안 나와요? 좋았던 거 어제 루프톱 가고 광주 다 구경을 했잖아요. 그거랑 피부과 그거 너무 좋았어요. 자세하게 다 디테일까지 막 하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당연하죠. 오늘이 어제 좋은 경험 받았으니까 네 너무 기분 좋아요. 피부과하고 그 안과? 제가 이제 눈에 문제 있다고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검사하고 나서 네 많은 게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네 열심히 쭉쭉 참여하겠습니다. 네 다시 불러주세요. 네. 일단 어제 먼저 피부과에 갔는데 저는 대만에 있었을 때도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제 처음이었고 선생님께서 엄청 잘해주셔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좋아진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안과에 가서 또 다 안경에 새로운 도수 맞춰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눈 건강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잠깐 가고 싶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펜투 덕분에 피부과 그리고 한과에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매년 눈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과에 갔을 때 진짜 서비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날씨 덕분에 진짜 광주에 아름다운 관광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투어가 있으면 또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